근데 이제 사실은 전우환 씨가 그 용기를 내서 그 광주를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언론들이 그 전우환 씨의 그 전두환 비자금 그 본인이 연희동 안에 연희동 그들만의 그 리그에 갇혀져 있었던 얘기를 풀어낼 때까지만 해도 그 진정성을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. 그리고 결국 또 한편에서는 전우원 씨를 그 마약 환자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려고도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는 뭐 한 두 시간 동안 그 전우원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전우원 씨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는데 한번 직접 우리 전우원 씨 입을 통해서 본인이 전두환의 손자로서 그리고 그 비자금 누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결심하게 된 그 배경 동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도 완벽하게 외로운 사람은 아니어서 여태까지 피해왔던 게 있어요. 그런데 계속 숨어서 살고 피해서 사는 게 최소한 저는 생각처럼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제 삶 속에 정말로 가족같이 저를 대해주시는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분들 많이 뵙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의 죄를 방관만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고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제가 지금 하는 행위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.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잘하는 걸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위에서 우원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. 계란으로 과일치기의 심정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란이에요. 네,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계란이에요.